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행사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청송군에서 하는 사과 축제, 우리 세계 유교 축전에서 우리 엔딩 가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송군에 우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국가 애도 기간이라서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리는 청송군 사과축제 전체가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찬원님, 청송 사과축제 우리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애도 기간으로 한 주 연기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이찬원님이 초대받은 청송 사과축제, 물론 여기에는 김희재님, 박서진님, 그리고 조명선님도 출연을 합니다. 이 행사가 한 주가 연기돼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정본이 나와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송군의 내용 대해서 어떠한 내용과 행사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있는 청송군 사과축제, 우리 이찬원님도 우리 참여를 해서 엔딩 가수로 발탁이 됐는데요. 그 행사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경 사과축제도 유명한데요. 문경 사과축제와 함께 양대 사과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송 사과축제입니다. 우리 청송 사과축제에서 많은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 우리 이찬원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는 2022년 11월 4일 금요일날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주무대입니다. 이찬원님, 양지연님, 조명선님이 출연합니다. 이때 우리 이찬원님 엔딩 공연을 진행할 것 거의 뭐 확실시 되는데요. 제가 추가 취재 후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유교 문화축전 트로트 콘서트는요, 우리 이찬원님, 양지연님, 조명선님 같은 소속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찬이님, 앵두걸스, 이소나, 연혜진님이 출연합니다. 당연히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을 맞지 않겠습니까? 네, 행사 축제장 모습입니다. 청송읍 용존천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문경사과축제 이상으로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청송사과축제 오는 11월 2일 수요일부터 11월 6일 일요일까지 합니다. 장소는 청송읍 용존천 1원입니다. 현비암 앞입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망리 362번지입니다. 주제는 황금진 청송사과 세상을 밝히다. 주최기관은 청송군입니다. 2022년도 청송사과축제는 11월 2일 수요일부터 11월 6일 일요일까지 5일간 청송읍 용종천 현비암 일원에서 황금진 청송사과 세상을 밝히다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사과축제는 방문객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천 개의 사과 풍선 중 황금사과를 찾는 만유인력 황금사과를 찾아라, 사과 선별을 통해 로또 번호를 추첨하는 도전 사과 선별 로또, 만보기가 달린 방망이로 최고의 난타꾼을 뽑는 꿀잼 사과 난타 등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는 주무대입니다. 이찬원님, 양지연님, 조명선님이 출연하고요. 엔딩 무대는 우리 이찬원님이 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많은 찬스분들 청송 사과축제 유교 문화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